안녕하세요. 저는 평면 작업과 구상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박주영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작품에 대해 많은 실험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작품의 주제가 통일되어 있진 않고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대표 작품은 흔적이라는 작품입니다. 누군가는 판자촌 빈민가 등이 흉물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절박했던 상황과 한편으로는 판자촌 빈민가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생긴 희망적인 모습을 모노톤인 펜화를 통해 옛날의 흔적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배경으로는 아미동 비석마을과 중국의 구룡성체를 그려보았습니다. 작품들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려져 있는 펜의 질감이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제 작품은 전체적으로 묘사가 많이 들어가고 묘사에 신경 쓴 작품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하나 둘씩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